경찰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 14일, 16일 자유한국당에게 경찰개혁 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통령께서도 여당 원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경찰개혁 법안 처리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습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데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는 일입니다. 언론도 한 목소리로 경찰개혁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개혁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월 정기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행안위에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도입, 그리고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또 경찰위원회 설치 등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심하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경찰개혁 법안과 아울러 민생 관련 법안을 2월 내에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제안합니다.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요즘 잇따라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이전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리자는 주장밖에 없어 보입니다. 공수처 폐지,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무력화, 또 탈원전 정책의 폐기,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 정착의 무력화, 거기에 이어서 며칠 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 1가구 2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사자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 시절로 국정을 되돌리자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역주행이고 탄핵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자기 부정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보수 통합의 대전제는 통렬한 보수 혁신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행적 공약과 페이퍼 정당이라는 눈속임부터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혁신부터 보여주시고 유연한 진보와 혁신하는 보수가 멋진 정책 경쟁을 이번 총선에서 벌일 수 있기를 자유한국당에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